자, 일단 저항권에서 좀처럼 반등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밀리니까요. 일단 앞전에 반등 노리고 들어갔던 매수 포지션 가볍게 청산하고 지금 매도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위에는 여기가 철저하게 틀어 막혀 있고, 그럼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손절 고려해야 되고요. 밑으로 여기까지 좀 처진다면요. 다시 하락 추세 전환되는 부분이니까요. 상승 전환 실패니까요.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또 참고해 볼 필요 있는 거는요, 틱봉입니다. 틱봉은 한 거래당 그저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래서 300거래 동안 얼마나 움직이느냐 보여주는 건데, 5분봉은 우리나라 시간, 그러니까 7시부터 낮 시간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동반돼 있는 이 T 차트는요, 거래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60일 선에 탁 틀어 막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다시 매도 전환했습니다. 두 개의 같이 좀 보면요, 왜곡을 조금 피해낼 수 있습니다. 필터링 가능하다 이거죠. 진정한 이평선의 지지저항대를 조금 더낮 시간에 왜곡돼 있는 거좀 필터링하면서 볼수 있다 이거죠. 장단점 다 있습니다. 하나에 꼽히면 안 돼요. 두개 같이 싹잘 믹스해서 봐야 돼요. 왜? 기준이 막 흔들리면요. 아까 5분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포인트 잡았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평선 물론 저항 막 받았습니다만 크게 밀려도 대번 들어올리네. 눌림목이네 하고 매수를 딱 들어갔는데 밑으로 쳐졌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틱봉상 보면요, 그죠? 아직까지 조금 하락 추세 돌려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는데, 5분봉을 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죠? 상승 전환 초입이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아직 몰라요. 지금 방향성 없습니다. 횡보라는 게 뭐예요?
일정한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횡보잖아요. 이거 이평선 중간에 딱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추세 매매한 사람들의 완전 무덤입니다. 그러면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레인지를 조금 넓혀야 돼요. 추세에 대한 판단에 대한 레인지를 조금 넓혀야 된다고. 완전 하락 추세로 인정할 부분은 이렇게 팍 밀려서 완전 여기 밑으로 깨질 때, 상승은 여기를 완전 확실하게 돌파해낼 때, 그렇게 좀 레인지를 넓혀야 되고, 뭐 매도 들어간 이유는 여기 계속 틀어막혀 있기 때문에, 아 상승 전환하기 지금 현재 여기 저항권에 틀어막혀 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원봉 매도 들어간 겁니다. 근데 끌어 땡기네요 또. 자, 또 하나 이렇게 막 공방이 심했잖아요. 터지는 쪽으로 크게 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막 매수 매도 공방이 지금 아주 치열한 거거든요. 확산형입니다. 여기 봐요, 그죠? 이렇게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낮추고 그러면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내지는 삼각형 패턴이에요. 여기 딱 줄 긋고 여기 이렇게 딱 꺼버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그거고. 죄송합니다. 한번 크게 밀리면 추가로 밀리법도 안 돼. 또 팩 들어올리고, 그죠? 들어올리면 반등해야 되는데 또 밀리고 완전 건조세입니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거는 같은 에너지 섹터인 크루드 오일이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제법 많이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죠. 밀립니다. 일단 자, 나스닥도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3박자 떨어지죠. 지금 주요 상품들이 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골드도 밀리고 있고요. 좀 밀렸으면 시원하게 밀리든지. 끌쩍끌쩍 흐리고 있어. 음봉 크게 떨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확 좀 밀릴만도 한데, 그죠? 밀립니다. 일단 하나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청산 되고 올라가도 올라가. 일단 하나 청산. 징하게 움직인다. 뭐 고민하는가 하면요, 지금이라도 끊어버릴까? 그러면 이 치고 내려가는 거 좀 아쉽긴 아쉽거든요. 근데 이거 뭐 워낙 박스 이루고 있으니까 길게 들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야, 이것 봐. 참. 뭐 이래? 아이, 참. 그죠? 고민했던 이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래 버려요. 야. 뭐야, 이거는. 그죠? 운봉을 그렇게 크게 밀리다가 싹 들어올라. 막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막 와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고민된다고. 야, 운봉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고민되냐? 대본 들어올리잖아. 그러니까 고민된다고. 그죠? 그게 막 느낌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아까 챙겨먹은 거 매도 다시 주문이 들어갑니다. 정 그리고 밑에 하나 매수 태워놓습니다. 그냥.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다시 재매수. 일단은 성공. 1분 봉상에 보면 여기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으니까 한 번은 밀리지 않을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뭐 매트기라도 하나 챙기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챙깁니다. 시원찮아요. 끊고 나니까 올라가네요. 자, 혼조세에서는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줄때딱 챙기고 다시 다른 포인트 노리면 되고요. 자, 청산 이후에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청산한 이후에 다시 포인트 놓으면 다시 재진입. 그죠? 가만 들고 있었으면 모든 거다 토했습니다. 크게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혼조세 양상일 때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짧게 짧게 단타 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나간 방송들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